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전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입니다. 제가 왜 더 프라임을 가지고 나왔냐면, 산타페 DN 같은 경우 12년에서 13년도 출고된 차량들이 핸들 쪽 커플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12년, 13년식을 좀 비추천을 해서 제가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을 가져왔고, 이 차량에 비해 제가 옵션 비례에서 옵션, 키로수, 또 사고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가지고 나온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이 차량 먼저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등록하여 16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3만 4천 키로 정도 탄 차량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이랑 산타페 DM이랑 차이가 뭐냐면, 산타페 DM 같은 경우 안개등에 그냥 안개등만 있는데,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리피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실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외관 보고 오셨고요. 외관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되게 좋아 보인다. 일단 앞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라이트나 이쪽에 해진 부분 크게 없고요. 리피터 쪽이나 안개등 쪽에 크게 스크래치는 없어 보입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운전석 넘어왔을 때 앞 핸다 문, 뒷문, 뒤 핸다까지는 크게 스크래치는 없고 문콕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 타이어들은 정말 많이 남아있네요. 80%에서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지금 최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70%에서 80%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후면부 넘어가서 후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후면부 넘어갔습니다. 선팅질 봤을 때 뜨거나 열선이 찢어지거나 끊어진 건 전혀 없어 보이고요. 뒷면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EVGT 엔진, 제가 말씀드렸죠. EVGT 엔진은 무조건 수출이 나간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가시면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몰딩 쪽에 살짝 생활 정도의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차량,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풀 옵션 차량입니다. 선루프까지 들어간 풀 옵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 트렁크까지 장착이 됐다는 점. 파워 트렁크였을 때 트렁크 공간 정말 넓고요. 5인승이기 때문에 의자를 폴딩해서 접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 충분히 많이 실리고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공구함, 수납함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 여기에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납도 또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이쯤에서 끝내고 제가 이제 조수석 쪽 넘어가서 조수석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넘어왔습니다. 조수석 쪽 봤을 때 조수석 뒤 핸다, 문, 앞문, 앞 핸다까지는 전반적으로 스크래치나 문콕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외관 컨디션은 90%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휠 컨디션도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차량에 이 금액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제 외부는 다 보셨고요. 저랑 같이 실내 탑승해서 실내 보여드리고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다. 일단 시동 먼저 갈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켰고요. 일단 먼저 딱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전차주분께서 스웨이드 내장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여기 대부분 회색깔, 흰색깔, 검정색깔 그런데 이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름 진짜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데 생각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참 정말 괜찮고, 일단 제가 이제 안에 실내 옵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카니발 4세대 영상 찍을 때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브라운 시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 시트로 찾았습니다. 대부분 산타페는 초코 브라운이나 검정색인데 요거는 진짜 올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시트가 되게 이뻐요. 정식으로 나온 브라운 시트입니다. 사제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옵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 썬루프 개방감님께 열어놨고요.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거고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앞에 뭐 크게 공조기 버튼이나 뭐 내비게이션 버튼 크게 해짐이나 뭐 사용감은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밑으로 내렸어요. 여기 수납함이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키는 두 개 있고요. 차 키는 두 개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운전석 쪽에는 이제 운전석 조수석 쪽에 통풍 열선 시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까지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고 좌측에 지금 편집자님께서 지금 영상을 찍어주고 계신데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옵션은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 안 보이시더라도 내용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핸즈프리 기능도 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뭐 전화 받는 기능, 볼륨 내리고 하는 거, 뭐 라디오 뭐 이런 모드 변경하는 것까지 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차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이 차는 키로수 134,242km 되는데 여기서 좀 차고가 조금 1-2km 정도 차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총평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외 실내 다 보셨고요. 저랑 일단 제가 이 차량 스펙부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6월에 등록하여 2016년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산타페 더 프라임 2.2 1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 옵션도 너무 좋고 브라운 시트까지 순정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찾기 힘들고 희귀 매물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 차량 금액은 1,290만원. 이 차량 금액은 1,290만원입니다. 이 금액대의 동급 차량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만큼 옵션이 들어간 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구독자분님께서 얼른 보시고 이 차량 궁금하신 거 문의사항 있으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스모터스 전지현 팀장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영상 응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